이제 허가 조금 뒤만 더 보실까요? 이제 3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이제 네 번째 이제 허가. 허가에서 이제 불허가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나중에 공인사업용으로 아주 괜찮은 땅이 있으면 내가 사겠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못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네 번째. 자, 네 번째가 이제 선매. 자, 선매라고 해서 내가 사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서 이제 허가 불허가 처분인데 여기도 15일 정도 걸립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그리고 허가 신청을 이렇게 받으면 이제 저 법률은 그냥 간단해 보시고요.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될 건데 그리고 허가 쪽 내줄 건데 여기서 이제 15일 정도 걸립니다. 이제 그 바로 아래 나올 겁니다. 자, 아래 이제 5번 쪽에 볼까요? 신고 관청은 자,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있네? 15일. 아까 이제 외국인의 군사문화 환경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허가 신청 들어오면 얼마? 15일. 저 15일은 자꾸 나오니까요. 우리가 실무할 때 설명할 때도 15일 정도 걸려요. 좀 오래 걸려요. 라고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런 숫자는 자주 나온다라고 기억을 꺼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여섯 번째는 이제 허가증 발급. 그 다음 이제 처리기간 내.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 사유가 없거나 이제 요 문장 잘 볼까요? 허가가 나온 걸로 볼까요? 허가가 안 나온 걸로 볼까요? 입니다. 초상집일까요? 경사집일까요? 이렇게 이제 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가 없고요. 그러니까 15일 됐는데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통지가 없거나 그리고 선매 협의 사실 공인사업용이면은 우리 시장님이 내가 사겠다. 라고 해갖고 선매자를 또 정해줍니다. 근데 그런 통지도 없고 그러니까 도대체 묵시적 갱신처럼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끝난 날 그러면 안 됩니다. 끝난 날에 언제라고요? 다음날. 다음날로 넘어가야 되겠죠. 15일까지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요. 끝난 날에 다음날 그럼 16일째는 뭐가 되냐고 계십니다. 근데 시험장 갔더니 이것도 문장이 기니까요. 허가가 없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허가가 뭐 한 걸로요? 허가? 있는 것으로, 자, 지금 세 번째 앞쪽에 있는 것으로, 거기다 살짝 바꿉니다. 없는 것으로 본다. 그게 아니라, 있는 것으로 본다.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는 나중에 16일 정도 되면 아무 소리 없었다. 그러면 아주 경사 났습니다. 돼지 잡아야 됩니다. 있는 것으로 본다. 그입니다. 없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 가가지고 허가증이나 빨랑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해갖고 허가증 줍니다. 그 뒤에 보실까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꾸물거지 말고 신청인한테 허가증이나 발급해라. 라고 해서 뭐가 된다고요? 허가 나온다고요. 허가 나온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었던 군사문화 환경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허가 받지 않으면 7번 문장도 자꾸 냈었고요. 자, 그때 이제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 뭐라고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뒤에다가 또 무효 이렇게 써놓을까요? 정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효력이 아예 없습니다. 무효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여덟 번째 뭐 기업번호 거의 내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셨죠? 나 200 그럼 200 넘어가면은 허가 받아야 되니까 한 300을 150, 150 아까 상업지역처럼 그렇게 쪼갤 겁니다. 그러면 해당이 없을까요? 해당돼요. 뭐 잔머리 굴리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해 갖고 이제 나중에 안 들어가게 하려고 할 건데 아니요. 자, 그래도 들어가니까 바로 분할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여덟 번째 아래 나와 있습니다. 거의 뭐 내본 적은 없을 정도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허가 아무 때나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었을 때 허가를 내주고 자, 먼저 좀 이따 2년, 4년 이때도 한번 다시 나올 건데 자, 1번을 보실까요? 자, 이용 목적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됐을 때 자, 그때만 이제 바로 내주고 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래 보실까요?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을 하려는 경우 그 다음 이제 자, 주민의 복리시설, 복지시설이나 편익시설 어디 노인정, 애들 놀이터 이런 시설에 설치하려고 이용을 하려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2년만 자, 2년만 사용하면 된다. 거기서도 한번 다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 보실까요? 그 다음에 농업, 그리고 축산업, 임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필이면 허가구역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도 이제 여기도 큰 문제 없이 내주긴 할 건데, 자, 여기도 자,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 1번에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땅이 필요해요. 하필이면 허가구역인가 그럴 겁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이나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은 우리 공법이나 개론 등에서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법률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대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그입니다. 그래 뭐 미음본에서 이제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서 또 여기도 사업에 이용한 대입니다. 좀 이따 4년 할 때 나올 겁니다. 비번의 목적만 좀 다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번에도 저 끝에 사업에 이용 뭐 요거 뭐 자세히 내지는 않을 건데 좀 이따 이제 니을 미음 비 사업 얘기가 나오죠. 4년 할 때 나옵니다. 4년. 좀 이따 나올 거니까 자세히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뭐 2번에서는 이제 아래만 한번 참고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신적. 허가 구역에 대해서 허가나 불허가에 대해서는 따질 수 있다, 없다, 따질 수 있다. 누구한테 따질까요? 안 내준 사람. 그리고 언제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 1개월도 많이 돼봤습니다. 나 동그라미 1번에 나 허가에 따른 처분의 이의가 있으면 허가도 괜찮고 불허가도 괜찮고 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얼마 있느냐고요? 1월. 그러니까 1개월 넘어가면 이제 따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이의를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어디 소지 수용위원회 그러면 안 되고 허가 안 내준 사람한테 가서 맞짱 떠라 이런 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고요. 하여튼 뭐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 신청을 알려주고 자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을 건데 얼마 만에 누구한테 거기는 약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쪽에서 이제 5번 바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뭐 28일 때인가 한번 내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허가를 안 받아도 돼. 허가를 이제 뭐 받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경매나 이런 것들은 투기하기도 어려우니까 그입니다. 아니면 또 무슨 수용이나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겠죠 그입니다. 자 먼저 2번에서 이제 허가 구역을 정말 적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허가 받아야 한다 그러면 X 토지의 수용 뭐 토지의 수용인데도 허가를 받을까요? 국가가 하는 일이고 아니겠죠 그입니다. 그리고 특히 2번 경매 쪽입니다. 경매 자 경매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도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매각일에서 매각 결정일까지 딱 7일밖에 없습니다. 아까 15일 그러면 허가가 못 나오잖아요. 자 이러니까 받을 필요 없고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낙찰 금액에다가 세금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안 돼. 그럼 이제 그렇게 안 해서 여기는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면 되겠죠. 땅이 없네. 그러면 경매로 가볼까? 허가 받을 필요도 없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 경매를 잘 활용해라. 게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운운하는 것을 협의라고 합니다. 협의 취득을 위해서 사용하고 환매하는 건데 의미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쭉 아래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뭐 투기하고 관련 자체가 없는 것들이니까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쭉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매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거 하나가 시험 문제 나온 이유가 있었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나오실까요? 자, 오른쪽에서 이제 303페이지에서 선매. 요 선매는 우리 시장님이 선빵을 먼저 날립니다. 니네들은 꼼짝 말고 내가 살 테니까 니네 손 떼 이럴 겁니다. 자, 매수는 그냥 괜히 그냥 나중에 사지도 못하고 손 떼야 됩니다. 자, 먼저 선매는 먼저 우선해서 사겠다. 그 소리입니다.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 신청이 있으면 이제 여기입니다. 공익사업, 공익사업에다가 꼭 밑줄 해놓으실까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 를 확보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공익사업용으로 쓰는 토지가 아주 괜찮은 땅이 있어요. 도로 만들면 좋겠다. 학교 만들면 좋겠다. 공원 만들면 좋겠다. 그입니다. 니네 둘이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 사람한테 쓰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그리고 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이용을 안 하네. 그러니까 내가 살 거예요. 저것이 집 짓는다고 하든 집을 안 짓네. 농사 짓는다고 하든지 농사를 안 짓네. 아까 이용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목적대로 안 쓴다는 겁니다.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뭐 하지 않았을 때 이용. 여기는 이용에다가 밑줄 한번 해볼까? 이용 목적대로 이용 안 해서 공익하고 이용입니다. 공익 사업용 토지하고 이용을 안 해서 내가 살게. 요거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렇게 사적인 거래 우선해서 바로 우리 시장님이 내가 살 테니까 니네 둘이는 꼼짝 말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선매. 그리고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매 절차가 나오고요. 선매 절차도 자꾸 물어봅니다. 왜요? 우리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가서 실무에서 설명해야 되잖아. 이런 소리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에서 우리 시장님이 자기는 꼭 돈이 없어갖고 꼭 국가 등한테 선매하라고 또 선매할 사람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죠. 시장님 등이 매수한다. 이게 아닙니다. 시장님 등은.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국가 등. 그냥 그거만 자세히 묶어놓고요. 그 다음에 선매, 토지를 매수할 자를. 네 번째 줄에 왔습니다. 매수할 자를. 여기 이제 선매자인데 지정해서. 그리고 토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우리 시장님이 직접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님은 꼭 돈 없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기업본 니은번 앞에서 나왔던 거 거대라고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으면 선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보해 줄 시간도 마냥 기다리니까 얼마다. 여기도 자꾸 내봤습니다. 저걸 2개월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허가 신청이 아까 이제 신청이 있는 날, 있으면은 있는 날로부터 얼마 이내? 1월 이내. 거기 이제 1월 이내다 묻지를까? 1월 이내에. 그리고 선매자를 지정해서 바로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중간에 선매자가 가격 등을 또 알려줘야 됩니다. 마냥 지금 우리 토지 소유권자는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입니다. 아주 기다리다 목 부러지겠다. 자, 궁금하니까 알려줘라. 15일. 근데 여기서 15일이 나옵니다. 15일 이내에 가격 등을 정해서 바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까 이제 선매자 정해서 통보할 것은 1월인데 그 중간에 선매자가 지정되면 15일 만에 가격을 알려줍니다. 한 2억에 살 테니까 기다리세요. 바로 토지 소유권자한테 요 소리입니다. 여기다 요 가격 등을 통보한다는 거에다가 1월 이러면 안 됩니다. 15일. 거기 15일 좀 박스 좀 자르는가요? 3번. 그입니다. 가격 등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15일이었습니다. 저는 1개월하고 15일하고 좀 헷갈려. 그입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이제 선매 가격인데요. 자, 가격이 다 다릅니다. 뭐 공시지가. 그리고 감정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네 번째는 선매자가 이렇게 소지를 매수할 때 그 가격은 두 번째 줄로 와보실까요? 무슨 가격? 감정가격. 그 감정가격에다가 꼭 박스를 씌운다. 이건 아주 좋은 땅이니까 감정가격. 그리고 이용을 안 하니까 시장님이 감정 쌓였다. 감정가격입니다. 이용 안 하니까 너 딱 기다려 해가지고 사오는 거니까 감정 쌓였겠잖아요. 감정가격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뭘 어떻게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건 자주 나올 거고요. 그리고 거기 아래다가 그림 잘 그려놨죠. 이렇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공인사업용으로 괜찮다 꼼짝마 해가지고 저 선매자를 지정해서 1개월 이내 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선매자가 지정되면 궁금해 죽었다. 그래서 저기 이제 현매 착수라고 돼 있는데 가격 등을 통보를 해주고 15일 만에 그리고 선매를 완전히 끝내라 얼마 이내 1개월 이내에 이렇게 1개월 1개월 이렇게 가는데 1개월 이내는 끝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요 박스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바로 감정 가격이다. 그리고 이유 자체가 공인사업용 토지로 괜찮다 이용을 안 한다 그러니까 딱 기다려 내가 먼저 살 테니까 기다려 선빵을 날린다 선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305페이지 이제 내용이 달라요. 매수 청구. 요 선매하고 매수 청구 두 군데는 실무에서 바로 필요하니까 자주 냅니다. 자, 먼저 매수 청구. 매수 청구는 내가 살, 여기서 이제 불허가 처분이 들어오면 사가세요. 우리 저기 지상권에서도 매수 청구 받잖아요. 그입니다. 사가라 청구입니다. 시장님 보고 버르장머리 없이 사가라. 그러니까 아주 싸게 삽니다. 아주 탈탈 털리니까 매수 청구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실무할 때 도시락을 싸갖고 가서 말려야 됩니다. 아주 그냥 다 털어갑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실까요?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 여기 불허가 처분 보실까요?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심하게 나왔을 때는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선매 아니라는 겁니다. 불허가 처분이 있었을 때는 매수 청구입니다.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겁니다. 안 내줍니다. 그럼 토지 소유권자가 어떡할까요? 매수인한테 못 팔게요. 그럼 네가 사. 이런 식으로 매수 청구하겠잖아요. 허가 안 내주는 사람한테 네가 사. 이게 매수 청구입니다. 근데 이것도 빨리 해야 되고요. 얼마 이내라고요? 또 1개월 이내. 자, 1개월 이내 꼭 묻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시장 권수 고청자한테 허가 안 내준 사람한테 바로 사가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인사업용이 어쩌고 여기다가 매수 청구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네가 못 팔겠지. 그럼 네가 사가. 이런 소리가 바로 매수 청구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2번 이제 가격이 나오는데 네가 사가라 이런 버르장머리 봐라 해갖고 엄청 싸게 삽니다. 시세가 아니고 감정가도 아니랍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 뭐 엄청나게 낮은 금액입니다. 그것도 땅인데 그입니다. 자, 우리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 고정장 그리고 또 여기도 꼭 시장님은 자기 돈이 없대 국가 등을 정해서 아마 토지주택공사가 돈 많으니까 LH공사 가서 사올 겁니다. 매수할 자를 지정해서 그리고 아래 보실까요?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한다고요? 공시지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에 공시지가를 좀 박스를 좀 자르놓을까요? 여기다가 이제 감정가격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생각해줘요. 공시지가입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나한테 사가라고 그랬네. 그입니다. 이거 또 옆에 볼까요? 매수를 하게 되고요. 근데 다만 보실까요? 우리 바보 같은 사람은 공시지가가 2천인데 1,000만 원 써내놨어요.
그럼 이제 천만 원을 사갑니다. 이래 틀어먹고 저래 틀어먹고 아주 다 틀어먹습니다. 아주 탈탈 벗겨먹습니다. 다만 보실까요? 허가 신청서에다 한 100억을 써놔야 되는데 허가 신청서에다가 적힌 가격이 공시 가격보다가 낮대요. 자, 이런 바보는 없을 것 같은데 공시 가격 5천인데 3천 적어냈대요. 그럽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경산한데 그럴 겁니다. 낮으면은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 그럼 그 낮은 가격으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시지가 자체도 낮을 건데 적힌 금액이 낮으면은 고가격으로 사오겠대요. 아주 그냥 다 뺏겨 먹어라. 정말 도시락을 싸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토지 이용 의무 등에 바로 이제 아까 목적대로 써라. 이런 게 바로 이제 다시 한번 나오고요. 아까 앞에서 잠깐 봤습니다. 근데 의무 이용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내는 쪽입니다. 자, 먼저 농업인이 농업에 이용하겠다. 여기 조금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허가구역이라도 5년이 원래 최대인데 5년까지 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얼마? 2년.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여기서 협의 양도입니다.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협의는 둘이죠. 협의 둘. 갑하고 오라고 둘. 그럼 2년이 생각나겠네요. 2년. 협의 양도에서 수용돼. 그리고 대체. 대체도 A토지, B토지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두 개가 다 생각나잖아요. 협의나 대체. 이런 문장 생각나시면 2년이구나. 그 얘기입니다. 요걸 4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거주용 이런 것도 조금만 쓰면 되잖아요. 얘기입니다. 복지시설, 복리시설 이런 것들도 조금만 쓰면 되니까 4년 아니요 2년이면 돼.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리사업, 사업. 사업할 때 4를 생각하셨습니다. 사업은 얼마라고요? 4년. 아까 이유는 3개가 있었습니다. 뭐 사업에 이용한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뭐다? 4년이다. 그리고 이런 2년, 4년이 아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5년. 5년 격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의제는 간단하게 봐도 될 정도고요.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이행 강제가 나중에 이용을 안 한다. 그러면 팔어. 그런데 안 팔어. 그러면 계속 나중에 이행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 때립니다. 농지법은 몇 퍼센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몇 퍼센트, 20%, 10%가 많이 헷갈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행 명령, 이행하라고 합니다. 자, 먼저 토지 이용 의무를, 그 다음 기간 안에 아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아까 2년, 4년. 그럼 이제 얼마 기간을 먼저 줍니다. 자, 먼저 경고장을 날려줘야 되겠죠. 바로 가면 너무 가혹하고. 근데 여기 또 6개월이 아닙니다. 3개월 이내. 저기 농지법은 6개월이었을 겁니다. 여기는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아주 짧아요. 그 다음에 문서로서 이용을 하라고 먼저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용을 안 하네. 그럼 이제 이행 강제금 때릴 거예요. 그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에서 이행 강제금에 이제 부과한대요. 여기는 얼마라고요? 동그라미 2번 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는 토지 취득가격, 취득가격,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취득가격이 얼마라고요? 100분의 12이면 100. 자, 이거 10%입니다. 자, 10% 안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지법은 20%. 여기는 얼마? 10%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세지, 시세지 공시가격 아니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금액이 부담되니까 약간 좀 여기는 네, 금액 자체를 좀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가로 세 번째가 이행강제금 부과. 자, 부과 금액인데 아까 10% 아니었는데 5나 7이나 그 다음에 15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 박스는 아직 안 내봤는데 그래도 조심은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치. 가장 괘씸죄 걸렸죠. 그럼 이행강제금 한 푼도 안 깎아줄 거예요. 꼭 별표 같습니다. 여기다가는 10% 다 때릴 거예요. 우리 시험장 갔더니 방치 했는데 5%네, 7%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얼마라고요? 10% 안 깎아줘.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님본에서는 시장군수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당초 이용 목적대로 온데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변경. 집 짓는다고 하더니 저것이 농사 짓네. 그래도 변경해서 이용을 하기는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깎아줄게. 얼마라고요? 5%. 그 다음 이제 옆집에다 막 세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급번에 이제 임대. 자, 임대는 얼마다? 7%입니다. 세를 주고 있네. 이때는 바로 7%. 5%하고 7%가 약간 어렵습니다. 헷갈릴 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 본인이 이용하니까 5고. 옆집에다 세를 준 거니까 그건 7이고 아무짓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투기하려고 딱 방치라고 했으면 10%고 완전 다를 겁니다. 딱 요 세 개 잘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해당이 없으면은 여기 괜히 또 5나 10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 7%. 기타가 기억자가 요 기억자가 7자처럼 보이잖아요. 7%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박스도 꼭 내볼 만합니다. 심을 때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우리 뭐 기출문제가 이제 여기서 새로 이행을 하면은 과거의 것도 부과를 하고 받아내야지 과거의 것을 면제한다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뭐 지가동향 조사 이런 것들은 국장이 할 건데 이건 아예 안 내다시피 합니다. 낼 이유가 없고 국장이 알아서 할 거고 규정이 있으니까 그냥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벌칙. 자, 벌칙에서는 꼭 조심하실 게 허가를 안 받으면 이제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아까 부동산 거리신 거 외국인 요것도 먹고 교도소 여긴 토지거래 허가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받았다 이런 것들은 또 징역벌금 또 다르니까 여기서 정말 많이 헷갈리십니다.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여기도 요것도 먹고 교도소는 가요. 근데 쌍욕은 안 해요. 여기입니다. 저걸 2년 이상이라고도 시험 문제 내봤고 2년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이렇게 내봤고 우리 법령에서 아주 심하게 한데 어렵진 않았습니다. 먼저 벌칙에서 1번 볼까요?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받지 않은 건 큽니다. 받지 않고 체결을 하거나 아니면 속임수로 거짓으로 여기서도 허가를 받으면 얼마라고요? 2년. 여기도 요것도 뭐 하죠. 아주 여기도 이 법상 최고형의 2년계입니다. 근데 2년하고 전년을 안 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째로 볼까요? 그죠? 내국인 보고 욕하면 안 되잖아요. 쌍욕하면 안 되지, 게입니다. 욕은 한 번이면 됐지. 그리고 공식 가격으로 합니다. 근데 30%가 커서 그렇습니다. 여기다 감정 가격, 시세 그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얘 죽어요. 공식 가격이 얼마라고요? 30%. 정말 여기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앞에 있네요. 공시지가의 30%의 벌금. 그러니까 시세가 1억인데 공시지가가 3천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30%만 때려라. 고소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은 그래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취소. 그 다음 이제 아까 처분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아까 이용하라고 했죠. 안 하면. 근데 허가는 받았으니까 반 정도 가야죠. 여기도, 여기도 1학년 일반이 있습니다.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 딱 이거 두 개니까. 요거 잘 보시라. 허가를 안 받았을 때는 2년. 전년까지는 하지 말고 공시지가의 30%입니다. 그리고 허가 받은 걸 취소, 그 다음 조치명령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1학년 일반이라고 해서 맨날 저거 두 개인데도 바꿔낼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래에 뭐 양벌 규정이나 뭐 전자적인 처리 이런 건 아예 안 중요할 정도니까 참고만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여기 이제 28일 때 문제인데 정말 잘 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문제도 좀 괜찮았습니다. 작년도 문제. 야, 근데 아마 이런 형태가 아마 올해도 또 꼭 나올 겁니다. 이 문제가 정말 이제 바로 허가 문제였는데 정말 괜찮았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그래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억법 볼까요? 저 5위를 빼버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받은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공고했지만 바로 존경하면 요것도 먹고 막 교도소 갈 사람 많고 그리고 교도소는 넘쳐날 거고 그러면 국가 세금으로도 자, 밥 주느라고 바빠가지고 세금도 부족할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이 뜯어가가지고 입이 다 나왔는 대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라고요? 5일. 자, 충격을 줘야 되니까 충격을 좀 완화해야 되니까 5일. 근데 이것도 7일이라고 알잖아. 5일. 5일 맞습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허가구역은 아주 독특해서 5위입니다. 정말 관심 한번 꼭 가져보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기억보는 맞아. 그러면 2번은 틀렸네. 그놈은 기억이 없어갖고 그입니다. 그 다음 니은 법 보실까요? 민사집행법에 아까 두 번째 정말 있었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는 나 받을 시간도 없다니까요. 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그리고 낙찰대금으로 꼬박꼬박 세금도 낼 건데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기다 적용한다 그러면 말이 안 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적용 안 해. 일반 매매는 적용하는데 연어는 적용 안 해입니다. 경매로 가서 얼른 낙찰 받아야지 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경매 물건 나온 거 있나? 아까 허가구역 딱 검색해가지고 정말 괜찮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국가가 돈 된다고 이미 알려줬는데 그걸 안 사면 어떡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요거 2년인가 4년인가 5년인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디귿번 이런 거 말고 이제 다른 놈이 보면 사업에다가 아니면 또 농업에다가 얼마라고 막 속일 겁니다. 디귿번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쓰라고 안 할게 그입니다. 그러면 야, 그 대통령에서 정하는 자, 경우에 외에 그 다음에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간
그렇죠. 아주 정확하죠. 2년 정말 맞았습니다. 2년간. 좀 짧아요.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면 된다. 2년 후에는 다른 목적을 써도 괜찮다는 겁니다. 맞네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은 지그시 나란히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뭐 1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자, 2번은 이미 틀렸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한번 4번도 지긋도 맞았으니까 틀렸고, 3번 아니면 5번이 답이네, 여기입니다. 그러면 5번까지 봐야 되겠네. 니를도 봐야 되겠네, 여기입니다. 니를 보실까요? 근데 니율은 너무 쉬웠었고요. 상식적으로 봐도 볼까요?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받은 자는 지금 2년째 받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3년째 이행을 하네? 3년째 말을 듣네? 그입니다. 그 명령을 이행할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맞죠? 이제 이행하니까 말 들으니까 중지하고. 근데 여기를 보라는 겁니다. 자, 앞에는 맞았는데 이행을, 자,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했던 거, 그러면 2년분 그 부과했던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징수 해야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럽니다. 그럼 계속 삐대다가 나중에 한 5년째 이행하면은 앞전 거 다 안 내냐고. 이건 뭔 말이 되냐고 그럽니다. 앞전 거는 내야지. 자, 뒤에가 틀렸네요. 이행강제금 징수한다.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잘 나가다가 3000포로 빠졌네. 니은 틀려. 그럼 답은 몇 번이래요? 3번. 자, 이 문제가 정말 최근의 문제 중에는 가장 괜찮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마 올해도 나올 거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한번 간단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실무 조금만 보고, 자, 오늘 그냥 안 나올 것만 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나올 것만 보고, 그입니다. 자, 실무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자, 먼저 중개계약 316페이지 보시고, 네, 여긴 정말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올 정도니까 간단하게 볼까요? 자, 먼저, 자, 중개 실무도, 자, 실무도 뭐 나올 만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를 보는 것을 실무, 그럽니다. 실무. 자, 앞쪽에 법령은 좀 이제 앞에 이제 법률의 내용이고, 자, 실제 업무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바로 실무. 그리고 아래쪽에 뭐 내용 나올 건 없고요. 근데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것은 317페이지에 바로 중개 실무 과정. 과정 순서가 맞는 것은, 순서가 맞는 것은, 옳은 것은 해서 나온 적은 있었대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거기 순서가 이제 중개 의뢰 접수가 이제 가장 먼저고요. 의뢰 접수가 가장 먼저가 될 겁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중개 활동의 출발점이 뭐게? 그건 아주 예전에 냈었다는 겁니다. 중개 의뢰 접수 또는 중개 계약이라고 해야 되겠죠. 누가 찾아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실무를 할 거예요입니다. 근데 자, 두 번째, 세 번째 연놈이 헷갈려서 시험 문제 냈습니다. 계획을 먼저 수립할까요? 조사를 먼저 나갈까요?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됩니다. 가서 볼 거 대장 떼보고 나서 가서 뭘 봐야 되겠다. 등기상 찍으면서 떼보고 지상권 지역권 있으면 가서 뭐를 봐야 되겠다. 요거를 먼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먼저 나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계획. 자, 그래서 계획이다 하지만 두 번째라고. 그다음에 자, 조사나 바로 이제 자, 확인 부분은 세 번째. 조사 확인해서 물건의 셀링 포인트를 다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 자, 네 번째, 중개 활동, 판매 활동, 이제 거쳐갈 겁니다. 그리고 거래 계약 조건 같은 걸 한번 맞춰보고, 나서 계약 이제 체결되고 나면 물건 주고받고, 이런 과정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다. 뭐 나머지는 안 헷갈리고, 지금은 안 내. 그 정도입니다. 먼저, 자, 아래쪽에 중개 의뢰 접수가 가장 먼저 1번. 자, 요놈이 이제 중개활동 출발점이고요.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안 낼 정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계획이. 정말 여기 숫자 잘 나왔네. 두 번째가 계획이요. 자, 세 번째가 계획이 아니라 두 번째가 계획부터 먼저 수립하고 나서, 자, 세 번째 조사 나가자. 실무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 다 판단이 됐으면 여기다 이제 중개활동 가야지. 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론 등에서 뭐 주거용은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뭐 농업용의 생산성, 이런 걸로 이제 셀링 포인트를 잘 만들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또 가려운 데 못 긁고, 자, 나중에 엉뚱한 데 긁어놓으면 이제 썩만 납니다. 자, 계약 안 할 거예요. 옆집에다가 다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거래계약 체결. 그 다음에 이제 완료, 이제 뭐 등기하겠죠? 물건 주고받고 하겠죠? 요건 이행 부분이죠. 자, 이행 부분은 우리 중개 활동에서 안 들어가요, 그입니다. 매도매 있으니 알아서 할 거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니까 뭐 한 문제 안 나오겠죠? 좀 안 나와요.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실무 쪽에서 이제 접수 처리.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뒤쪽에 조금만 더 해볼 건데 여기도 뭐 나올 만한 내용들은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직접 수집 방법, 간접 수집 방법. 이건 뭐 개론에서나 다름없는 문제가 될 겁니다. 중개, 자, 대상물.
그리고 중개계약을 많이 쓸줄 몰라야 된다. 우리 집에 물건이 없어. 손님은 바글바글한데 이러면 아예 중개활동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옆집에서라도 땡겨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찾아내는 방법이 직접 수집 방법. 자, 문장 보면 2번이 뭐 다 알겠죠. 신문에 뭐 광고를 내거나 직접 찾아다니거나 사교 활동을 하거나 이러면서 물건을 서서히 찾아낼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제 간접적인 수집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옆에 뭐 건축사, 법무사가 중개 하나 부탁할 사람이 생겼네요. 자, 이러면서 소개를 해주는 쪽이 바로 간접 수집 방법.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간접 수집 방법이랍니다.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이제 하향시장. 이건 뭐 개론에서나 나오는 거나 다름없는데 하향시장은 매동이 중요할까요? 매순이 중요할까요? 계속, 그죠? 매순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계속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고 살 사람이 안 와. 라고 하다 보니까 매순이 많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수 그러라고 했습니다. 매도인 말고, 매도인은 그냥 오면은 그냥 커피도 타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먹고 사무실에서 아주 하루 내내 죽치고 있으니까 절대로 아예 그냥 오지도 말고 물도 주지 말고 내보내고 매수인 오면 바짓가랑이 잡고 저걸 어떻게 설득해서 계약서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향시장은. 근데 상향시장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네. 그러면 누가 안 올까요? 더 올라가니까 안 갈 거요 해갖고 누가 흔적도 안 보입니까? 매도인. 매도인이 안 볼 겁니다. 매도인 오면은 이제 커피 타주고 아주 쇠쓰대로 타줘야 된다. 잠도 못 자게. 자, 그래야 이제 나중에 계약서 쓸 거고. 근데 매수인은 오면은 얼른 그냥 소금 뿌려서 보내야 됩니다. 이러면 아예 안 됩니다. 매수인 그냥 보내기, 아, 여기서 이제 사무소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주 사무소가 넘쳐나요. 발을 못 들여놓습니다. 매수인은 바글바글 할 거니까 걔는 오든지 말든지 소가 닭보듯 돼야 됩니다. 옆집에 가봐봐. 이래야 됩니다. 근데 안정시장은 가격 자체가 안정적이니까 매도인도 괜찮고 매수인도 괜찮고 그런 시장은 거의 없고 그래서 안정시장은 다 괜찮아. 매도 매수인 다 괜찮아. 정말 가격이 안정적이니까 사기도 할 거고 팔기도 할 거고. 자, 그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시니까 이제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의 뭐 성격이 맞는 것은 옛날에는 조금 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쉽다 보니까 이런 거 안 내. 자, 그 정도입니다. 자, 먼저 자, 2번 쪽으로 가볼까요? 자, 중개계약의 특성. 중개계약의 설명인데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럴 때도 옛날에 좀 냈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중개계약은 허락만 하면 성립하죠. 민법 배우니까 입니다. 허락만 하면 성립하는 낙성계약. 중개 하나 부탁합니다. 알았어. 그러면 성립한다는 겁니다. 뭐 돈을 걸어야 되나요? 아니요. 요물계약 아닙니다. 저 돈 밝히는 발찌간 계약은 현상광고입니다. 좋아하시랍니다. 그건 현상과 거래해야 돼. 그래야 계약이 성립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계약이 다 무슨 계약이다? 다 낙성계약이다. 그럽니다. 계약금계약, 전세금계약 이런 놈들이나 요물계약이고 그놈 돈이 있어야 되고 그입니다. 그런데 불요식, 특별한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도 불요식이지 요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식을 써서 주라고 의무만 했을 뿐이지 서식 없어도 성립은 된다는 겁니다. 불요식. 불요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요식 아니다. 자, 옆에다가 이제 요물 X, 요식 X 라고 정리를 해내셔야 됩니다. 그 내용 말고는 안 낼 정도고요. 그리고 중개 보수를 받죠. 그러니까 중개계약 무슨 계약이다? 유상. 그다음 무상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도 매도 매수인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 그래야지 평무계약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현상광고처럼 평무계약이냐고. 그럼 누가 의무가 있냐고 합니다. 매도인만 우리도 의무가 있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쌍무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래는 판례를 바꿨습니다. 도금 유사하다 그랬었다가 뭐가 유사하다고요? 위임. 우리한테 안 줬다는 겁니다. 자, 위임은 친하다고. 관리 잘못하면 우리한테 몽땅 책임 가겠대요. 그입니다. 위임계약. 우리한테 정말 안 좋은 게 위임계약이요. 계약입니다. 믿고 맡겼다고.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계약은 계속적인 계약이다. 일시적인 계약이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리고 중개계약의 종류도 일반 중개계약은 저 앞쪽에서 봤네요. 옆집에도 가도 된다는 여러 기업한테 맡겨놓은 게 바로 일반. 거기 다수가 보이네요. 다수. 여러 집에다 맡기는 계약의 형태가 바로 일반 중개계약. 이렇게 여러 집에다 맡겨놓으니까 분쟁도 심하고 그다음에 서로 안 좋고 옆집에 또 갈 거니까 나도 신경 안 써. 그죠? 옆집이고 누구 아무도 신경 안 써주는 게 바로 일반 중개계약. 거래 늦어지고 보수 받기 어려우니까 우리도 신경 안 쓰고 서로 같이 신경 안 쓰고 이런 게 바로 일반 중개계약. 단점이 엄청 많다 그입니다.
그냥 뒤로 넘겨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그만하고 이제 자 전속으로 갑시다. 근데 독점은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건데, 독점은 매도 매수인 쪽에서 계약을 성립시켜도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조건 계약만 되면 보수 청구한다는 게 바로 독점. 그리고 이제 전속은 원래는 매도 매수인 쪽에서 계약서 쓰면은 우리는 보수 자체가 원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되니까 50%를 주지. 자, 그럼 이제 우리 개업인지 알아서 계약서를 써야 이제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동중개계약은 2명 이상. 자, 2명 이상이 하는 게 바로 공동중개계약. 가장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서 자, 통장에다 얼마만 넣어라. 저거 이제 순가중개계약. 뭐 지금 이제 거의 안 내다시피 합니다. 근데 순가중개계약도 그냥 계약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초과해서 보수를 받았을 때가 여기는 위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서면화 이제 기능도 지금 이제 아예 안 낼 정도고요. 자, 서면화 하다 보면 스스로 알아서 통지가 됩니다. 국가가 알아서, 야, 여기서 뭐 국가가 나설 필요가 아예 없다. 서면화 되면 이제 확실해지니까, 그입니다. 그래서 타주 통제 그러면 안 되고요. 서면화. 그 다음에 유통시장 자체가 좀비가 돼요. 근대화가 돼요. 옛날에 좀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면화의 기능, 장점이 아닌 것은 뭐 지금 아예 안 될 정도입니다. 하여튼 타주 X.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잘 된다. 유통시장도 정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고요. 분쟁도 해결할 수가 있을 거고요. 분쟁 예방도 가능할 겁니다. 투기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자, 이 정도 뭐 지금은 아예 안 될 정도니까 참고만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 뭐 내용들 앞에서 쭉 봤었고요. 그리고 자, 오른쪽에는 자세한 내용들 거의 안 낼 정도입니다. 자, 이제 327페이지도 그입니다. 뭐 다른 교재는 왜 이런 거는 다 빼버릴 정도로 그냥 간단히 봐줘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리고 32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이제 뭐 복잡하게 막 써놨는데 뭐 지역이나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은 아예 늘 정도는 아예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준수할 사항, 서식에도 쭉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29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뭐 요청권인데 요청할 수 있다. 자, 앞쪽에서 잠깐 봤을 겁니다. 뭐 여기 와서는 안 늘 정도고. 그 다음에 자, 뒤에 서식을 보실까요? 서식. 자, 서식 그냥 간단하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서식은 아예 뭐 시험 문제가 한번 내진 않습니다. 나 먼저 매도 이놈은 왼쪽에다 매도, 매수 쪽에다 체크. 그리고 자, 임대까지도 임대, 매매 임대는 많으니까 체크해 놨습니다. 근데 그 밖의 계약이면 앞에다가 갈매기 모양 체크하고 그리고 괄호에다가 교환이나 전세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들 쭉 한번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331페이지 이제 권리 이전용, 취득용에서 먼저 매도놈 위에만 써야 되고요. 위에만. 그리고 매수놈 어디만? 아래만. 아래만 써야 됩니다. 근데 당연하다는 게 권리를 이전하는 쪽에서 물건을 가지고 왔죠. 그럼 누가 물건을 가지고 왔나? 두 번째, 어떤 물건인가? 토지 건물의 소재 면적 같은 거 적겠죠. 그리고 권리 관계를 복잡하게 해놓은 사람은 우리 매도인일 겁니다. 공법 적용은 될 거고. 그리고 중개를 부탁한 금액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쭉 쓸 거고요. 근데 취득용 우리 매수인은, 그러니까 매수는 위에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아래만 게입니다. 아래만 쓸 건데 먼저 뭔가 바라고 오니까 줄기차게 뭐라고요? 희망. 물건도 뭐고요? 희망. 가격도 뭐고? 희망이고. 지역도 뭐고요? 희망이고. 희망밖에 안 보입니다. 조건까지도 희망. 정말 매수인은 뭔가 바라고 온다고 희망밖에 안 보입니다. 이 정도로 그냥 내용들 간단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예 서식도 아예 안 낼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는 오른쪽에, 자, 앞쪽에서 전속중개계약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자, 333페이지 서식에서도 전속중개계약서. 자, 먼저 을. 을이 이제 우리 개업입니다. 개업의 의무. 자, 2주일에 한 번씩 알려줘라. 그리고 공개해라. 공개 내용 통제해라. 그런 거 거기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이제 갑은 중개구를 했는데 옆집 가지 말아라, 다방 가지 말아라, 100%다 위약금이다.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이렇게 1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다, 자, 그랬을 때 세 번째입니다 거기는 50% 내에서 소요병, 그런 내용들 우리 배웠던 거 거기로 나와 있습니다. 유효기간 3개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서식만 쭉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이, 그거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자, 쭉 내려오시면 제일 아래줄에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볼까요? 서명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서명 또는. 거기 서명 또는지 서명 미시 아닙니다.
서명 및 날이 왜 틀렸게 이렇게 시험 문제 네 번 저기 정말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자 334페이지는 아예 똑같습니다. 정말 줄기차게 자 우리 매수인 쪽은 희망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전용 뭐 이전하겠다는 우리 매도인 쪽에서는 물건 가지고 온 사람의 이름 그다음에 물건이 어떻게 소재 면적 같은 어떤 물건인지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장 거래규제나 중개 부탁한 금액 그런 것들을 쓰게 됐습니다. 자 이전 오면은 바로 위에만 매도인 오면은 그리고 매수인 오면 아래만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자 옆에 있는 전속 중 뭐 중개계약이 뭐 내용 중에서 틀린 거 이런 건 이제 지금은 거의 안 내다시피 합니다. 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풀 수가 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맨날 뭐 인적사항 같은 거 공개해야 된다 이런 거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실무 쪽에서 다음 주에 이제 시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올 것만 다음 주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린트물에서 한번 프린트물 한번 자세히 한번 풀어보실까요? 이거 이제 꼭 정리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1년이냐 징역이나 1,000만 원이냐 벌금죠. 1학년. 그럼 이제 유사 사무소 정비에다가 양도하는 것은 금쟁이다. 금쟁이를 표시한 거다. 자, 그런 거 꼭 한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작년에도 나왔었고, 매년 나옵니다. 자, 먼저 1학년, 그럼 3학년의 증서를 요 놈하고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 놈이 꼭 섞어져 있습니다. 저렇게 기억리언 해갖고 시험 문제 내볼 겁니다. 자, 1년이냐 지역이나 1,000만 원이냐 벌금은 뭔가요? 자, 첫 번째, 둘, 사무소가 보이네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리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했을 때 이중 소속이나 이중 등록 다 뭡니까? 몇 학년? 저 1학년 맞습니다. 첫 번째 기업번 들어가야 됩니다. 기업번 들어가야 되고 그 막 1번 지문에 막 기억리언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소등할 때 소원에 여기도 이제 사무소죠.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그리고 법인의 임원사원이 된 경우 이중 소속이죠. 자, 이중 소속. 이중 소속하고 이중 등록은 1학년 일반 맞아요. 님번도 들어갑니다. 요것도 사무소.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하고 있다. 요것도 1학년 일반입니다. 근데, 자, 디귿봉 볼시간, 이제, 무거운 줄에 뭐네? 그죠? 거지. 그리고 포상금 받을 때도 말이지, 한번 봤을 겁니다. 거지. 그리고 정량줄에서도 최근 거짓 하면서 몇 학년이었던가 보셔야 됩니다. 거짓인데, 1학년 일반이건 얘기입니다. 아, 디귿번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몇 학년이래요? 저 3학년. 자, 요 디귿번이 들어가면 저거는 1학년이 아니다라고 딱 추론돼야 됩니다. 요 디귿번은 1학년 아니고 3학년 계입니다. 그다음 이제 요 닐번 아마 표시 금쟁이 표시해서 마지막에 있을 겁니다. 개업도 아닌 것이 막 신문에다 광고 내고 중개팔라고. 그입니다. 자, 1번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꼭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이런 것들이 꼭 나중에 시험장 가면 잘 생각 안 날 겁니다. 요놈도 1학년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민번에 증서네요. 증서. 증서를 직접 쌍방한테 투기하면 무거운 할 때 어디서 봤을 건데 1학년 아닐 건데 그입니다.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 있는 바로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매매를 오불했을 때 몇 학년이래요? 3학년입니다. 제가 아마 기업번, 니은번, 니르번 요 세 개가 바로 1학년입니다. 뭐 시험장 가면 딱 세 개 아니면 네 개 주가 박스에 있을 거니까요. 한번 1학년 찾아봐. 아마 올해는 정말 저렇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500짜리, 100만원짜리가 약간 더 중요해 보이긴 한데 500만원이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공시 확인을 운명시 하시면 합격할 건데 연수, 안 좋으니까 연수죠. 개선합시다. 이렇게 앞글자 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보이기하고는 좀 다르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반명할 때 바로 명의네요. 사무소 명칭에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런 문장은 안 틀립니다. 그리고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거짓으로 표기한 자 그죠? 500이 아니라 100 요건 100입니다. 100 반명할 때 명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니은번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아까 공시 확인을 할 때 확인 받죠. 설명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던 개업 공인주사 하나만 안 해도 별표가 400씩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나오면 500을 다 때리고 니은번은 맞아요. 니은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성명 등을 명시하지 않냐요. 그 다음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를 위반했던 개업 공인주사 휴업 표시 이건 100만 원입니다. 요거 디귿번 들어가면 안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자, 보증서일 때, 보유기 할 때 보니,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거나, 그리고 뭐 손해, 이런 것들은 500에는 없었잖아요. 관계증서의 사본이나 전자물수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그죠? 요건 100만원짜리입니다. 그럼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니은하고, 그 다음 이제, 자, 바로, 자, 요 니은 하나밖에 없네요. 니은 하나. 요 놈만 500.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보실까요? 연수교육을. 요런 건 자꾸 나온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과태료 부과권자. 아마 올돈해 볼 만합니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냐거나, 연수교육 누가 실시했더라? 자격증, 등록증 말고, 자격증 반납에 대하여는 바로 등록관청 과태료 부과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누구래요? 시도지사. 요걸 또 국장이다. 그럼 말이 안 됩니다. 연수교육도 시도지사. 자격증 주신 분도 시도지사. 등록관청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이나 휴업이나 그런 것들이겠지, 입니다. 과태료 부과권자 꼭 자주 낸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이제 허가 나왔네. 토지 거래 불허가. 불허가로 매수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15일 이내 선매자를 정해서 통보해야 된다. 아까 선매자 얼마 있느라고 했습니까? 15일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거는 가격 통지. 1개월. 1개월입니다. 요거 1개월입니다. 그 15일하고 정말 헷갈리죠. 아직은 저렇게 심하게 안 내봤는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 15일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해제 등의 신고서는, 신고는 당사자는 서명 날인하지 않아도 되며. 맞아요. 그리고 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거 잘 나가다가 좀 틀려버렸네요.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보셔야 돼. 요거 해설이 좀 잘못됐네. 지금은 당사자가 서명 날인 안 해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안 한다고 바뀌었습니다. 서명 날인 안 하고, 하지 않고 제출할 수 있다. 입니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요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정정 신청하고 변경 신고. 아마 올해 정도 되면 꼭 내볼 것 같아요. 정정 신청의 대상은 잘못 기재됐다. 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박스를 가로해 볼까요? 기억. 주소. 저 주소 들어갑니다. 주소. 나 저기 세종시 사는데 대전 산대. 자, 그러면 잘못됐다고 들어갔었고요. 첫 번째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 두 번째 그러면 지분 비율 지명 거대. 그것도 들어갑니다. 지분 비율이 잘못됐네요. 숫자가 잘못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정 신청에서 면적이 있었을까요? 면적. 그렇죠. 이 면적도 이제 있었죠. 그입니다. 면적까지는 딱 들어갔을 겁니다. 면적은 변경신고에도 나와요. 지명거대 할 때 봤잖아요. 면적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1번에 거래가격. 거래가격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거래가격은 변경신고에만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2번에 조건기한. 그렇죠. 이놈도 안 나옵니다. 경년티가. 이 세 개가 바로 정정신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번에서, 7번째에서, 다음 중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계약. 아마 이런 계약 같은 거 또 내볼 만합니다. 바로 이제 저번에 그냥 다 맞아갖고 재미없었어. 그입니다. 아, 먼저 첫 번째 기업번에 건축법. 근데 건축법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 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건축법은 그냥 내 집 짓는 거니까 보존 등기나 잘해라. 그럴 겁니다. 님번에 주택법. 주택법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근데 임대주택법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안 들어가고. 자, 미음번에 새로 등장했던 빈집미,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입니다. 그러니까 저 건축법하고 임대주택법 빼라, 니은, 디귿, 그 다음 미음. 요 세 개가 들어갑니다. 꼭 저렇게 박스에 들어갈 거니까 조심하시고,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까 이제 글자가 좀 너무 깨알 같아서 잘 안 보였는데, 자, 먼저, 종전토지는 분양권의 경우에 기재하면, 근데 종전토지가 분양권에 있을까? 그입니다. 분양권하고 입주권 아직도 헷갈리니? 그럴 겁니다. 분양권의 경우에 기재하면 아닐 건데, 아까 10번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권리 가격과 추가 부담금의 합계액을 다 기재를 해야 된다. 이게 맞았다 틀렸다? 아니다. 요거는 입주권을 얘기합니다. 종전토지는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그리고 입주권이 권리가격 말고 추가 권리가격이 있고 추가 부담금이 나오죠. 권리가격 깔고 대지권 깔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 분양분의 차액을 더 내고 들어갈 겁니다. 이건 입주권. 지금 설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종전토지는 입주권의 경우만 기재하고 그리고 그 입주권이 바로 권리가격하고 추가 부담금의 합계를 적었습니다. 8번 X. 여러분 다 많이 어려울 겁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조금 더 볼 건데 토지의 소재지나 면적이나 그 다음에 자 지목은 사실관계입니다. 근데 사실관계인데 등기상 증명서에 표제부로 확인한다? 아니다. 대,
대장이고죠. 그냥 토지대장, 건축물 토지대장이네. 토지대장으로 확인하지 뭔 소리 안 돼. 말이 안 됩니다. 등기상 지면서는 각고 일구의 권리관계예요. 권리관계. 그래서 이건 안 맞고요. 뭐 이런 건 너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열 번째 토지 그다음 도시군 계획시설이나 그다음 도시군 관리계획 요 세 개가 꼭 저렇게 토지용계 확인서 같습니다. 저것도 꼭 내봐야 되는데 안 냅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주구단위 계획구역은 딱 요 세 개는 토지용계 확인서를 공법은 맞기는 맞습니다. 건폐율하고 요 세 개는 달러입니다. 토지용계 확인서를 확인해서 기재한다. 아니라니까요.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요거는 개업 공인주사가 직접 조사합니다. 개업이. 자, 그걸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하고 요 세 개 빼놓고 나머지가 이제 토지용계 확인서입니다. 정말 헷갈립니다. 예, 요건 이제 아홉 번째, 열 번째는 다음 주에 이제 또 보면은, 자, 거기도 금방 나타날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자, 오늘 진도가 조금 많이 어려우니까요. 한번 이제 동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한번 내용들을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다 어려워하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